여기 로지텍에서 나온 궁극의 레이싱 휠과 페달이 있습니다. 로지텍이면 우리가 전부터 알던 로지텍 G9, G920 아니냐고요? 놉!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드린 입문용 또는 현실 타협 졸업용 정도가 아니라 찐 졸업급, 탑티어급 스펙을 가진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로지텍 G 프로 레이싱 휠과 페달입니다. 우리가 알던 입문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첨단 고급 기술력이 탑재되어 있음은 물론 한층 더 좋아진 편의성과 모던해진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로지텍에서 낸 궁극의 레이싱 휠 머신 세트,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향후 추가적인 부가 장비 또는 다양한 스타일의 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잠재력 또한 뛰어난 레이싱 휠 장비, 오늘은 이 녀석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사실 언박싱 자체에 뭐 별게 있을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와, 제가 이렇게 놀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이 엄청 묵직합니다. 이 묵직하다는 것이 단순히 무겁다라는 뜻이 아닌 상당히 튼튼한 느낌이 든다, 외부 충격에도 잘 견딜 것 같고 내부 구성도 알찰 것만 같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뭐랄까요, 일단 이 제품은 절대 부셔지거나 망가지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포장이 상당히 정성스럽게, 아니 이건 또 하나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요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내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포장을 위한 포장 디자인템이 따로 있는 게 100%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100%를 넘어 110%, 120% 제품을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한층 더 언박싱하는 맛을 살려주는 속칭 포장 뜯는 맛, 새 제품을 여는 맛을 상당히 감칠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이 중요하지 포장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고민하다 큰맘 먹고 기쁘게 산 제품인데 포장이 부실하다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이 알차고 뛰어나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까지 챙겨주는 멋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품들이 세밀하게 설계된 보호재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성스레 천으로 감싸져 있는 것 하며 부속품들까지 무슨 보석함에서 보석을 꺼내듯 고품격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솔직히 언박싱 부분 자체는 제품 테스트 전에 찍은 영상이나 제품 본연의 성능에 대해서만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포장 상태 및 디자인을 보고 단번에 느꼈습니다. 이 제품은 믿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한번 본격적으로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레이싱이는 생각보다 살짝 무거웠습니다. 와, 이건 헬스 좀 하시는 분들이어야 가볍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 나갈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뜻 봤을 때 생김새가 마치 고대 비밀이 담긴 유물, 디자인이 뻔한 레이싱 휠 베이스들과 달라서 참 독특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어마어마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트로포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초당 4000회를 처리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게임 내 물리학, 도로 상태, 모터 진동 등등 현실감 몰입감 넘치는 레이싱 경험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DD, 속칭 다이렉트 드라이버 모터를 통해 저지원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최대 11Nm의 조절식 포스 피드백을 탑재하고 있어서 정말 강한 힘, 최적의 몰입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림입니다. 림은 와, 진짜 생각보다 크고 우아했으며 전체적으로 둥글지만 하단부에 포인트를 줘서 경주용과 드라이브용 둘 다 적합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마그네틱 기어 패들 시프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접촉 홀 효과 센서가 탑재된 마그네틱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웠을 뿐만 아니라 거슬리는 소음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실제 플레이 시에도 상당히 편안하고 뭐랄까요,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홀 센서 덕분에 수백만 회의 작동에도 끄떡없는 내구성까지 제공한다 하므로 이야, 진짜 몇 년이 아니라 10년은 쓰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페달입니다. 솔직히 페달에서 제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그래도 제가 나름 고가의 레이싱 휠 제품들 많이 접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슨 따로 커스텀 제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역대급 디자인과 편의성, 외관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요 외관 좀 보세요. 와, 어쩜 이렇게 이쁘게 금속 가공을 한 건지 이건 디자인팀이랑 생산 공장 및 가공팀의 기술과 정성마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아니 이건 정말 과장 하나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페달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완전한 모듈식 디자인을 채택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듈식 디자인, 즉 페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페달 제품은 많지만 보세요. 와, 간격 조정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눈대중으로 맞추는 게 아닌 수치값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고는 우리의 취향,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거리별로 숫자를 넣어준 것 좀 보세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는 디자인이 진정한 유저 친화적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3페달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페달 탈착까지 가능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로드셀 브레이크여서 전달되는 힘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최적의 레이싱 퍼포먼스를 제공한다는 점, 한 번 더 우리들의 편의에 맞게 스프링과 엘라스토머 커스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페달 밟는 강도와 느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기에도 홀 센서를 적용하여 내구성 또한 챙겨줬다고 하니 와 진짜 작정하고 만든 레이싱 휠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장비를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기에 앞서서 레이싱 휠 장비를 구매할 때 은근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 바로 사이즈와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즈와 무게에 관한 정보를 제가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해당 내용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품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실제 플레이 느낌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먼저 설치 과정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설치가 쉬우면서 무거웠습니다. 일단 쉽다는 거는 선정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을 뿐더러 USB 타입으로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되는 방식인지라 세팅 난이도는 유치원생도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최소 초등생 여러분들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치를 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림이 저한테는 살짝 컸습니다. 물론 제 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벌어진 아이러니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와 패들 시프트 누를 때마다 손가락 스트레칭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립감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린 전체적으로 우수한 그립감을 위한 디자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림을 돌리거나 갑작스럽게 카운터를 하는 상황에서도 단단히 잡아주는 그립감과 실제 자동차 운전처럼 스르륵 풀어줄 때는 그대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제공해줬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함부로 잘 안 드리는 편이지만 재질 하나만큼은 꽤나 신경을 써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돌리는 도로옥 버튼이 두 개나 있어서 플레이 동안에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버튼이 더 많아졌다는 것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 무려 림을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지만 아무래도 폴러 스타일 또는 커스텀 가능한 다른 형태의 림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 또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이스 자체가 주는 힘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포스 피드백 강도를 낮게 사용하지 않는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 장엄한 힘이라는 게 단번에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지금 어떤 힘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베이스 자체에 그 적용값을 표시해주고 있어서 한층 더 직관적인 플레이도 가능했습니다. 베이스 자체 설정 변경도 상당히 간편했는데요. 토크가 11Nm나 돼서 너무 힘들까 걱정이 되시거나 조향 각도, LED 설정 등등 다양한 설정값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로지텍 G 허브 드라이버에서 토크 조절부터 시작해서 조향 각도, LED 밝기 및 흐름 방향 등등 본인에게 맞게 정말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레이싱 게임 또는 차량마다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5가지 온보드 레이싱 프로필을 커스텀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에선 더 바랄 게 있나 싶습니다. 페달이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이었는데요. 페달의 담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와 엑셀 페달은 괜찮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의 강도가 진짜 제 레이싱 휠 시트가 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포뮬러 차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레이스카를 아예 안 타본 사람은 아닌데도 그 정도랑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의식적으로 강하게 해줘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프링과 엘라스토머가 교체 가능, 즉 커스텀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엘라스토머 교체를 통해서 살짝 부드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페달 자체가 주는 그 정밀함, 괜찮은 분해도가 플레이 도중 내내 확실히 느껴져서 섬세한 플레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재미있고 몰입감도 진했습니다. 게다가 밟는 느낌, 페달 자체가 발바닥을 감싸는 마치 발바닥을 끌어안고 끌어당기는 묘한 마력까지 있어서 진짜 약간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지만 페달이 정말 넘사벽급입니다. 진짜 페달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로지텍 G프로 레이싱 휠 페달에 대해서 기대감이 막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정상급 친구들을 사용해봤고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크게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와 정말 로지텍에서 제대로 작정하고 만든 이번 레이싱 휠 제품은 제대로 돈값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간만에 레이싱 휠 장비 자체에 대해 욕심이 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뭔가 정리가 덜 된 느낌이고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제가 광고에서 이렇고 저렇고를 다 떠나서 솔직하게 총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로지텍이라는 브랜드 심리적 거리감이 적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기에도 상당히 좋고 업데이트와 한글 지원도 잘 되어 있는 로지텍 G
MC 허브, 드라이버를 통해 각종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솔직히 전 브랜드 통틀어서 제일 괜찮다는 점, 그만큼 게임에서의 호환성도 상당히 좋고 이 세상 최고 티어급 장비를 원하시는 게 아닌 이상 로지텍 G 프로 정도의 스펙이면 충분히 졸업도 가능하실 정도라는 점,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림까지 출시를 해준다면 타 브랜드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높은 입지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점, 만약 입문용 레이싱 휠보다는 준 졸업급 스펙을 갖춘 레이싱 장비, 커스텀하기 쉬운 레이싱 장비를 원하신다면 이번 로지텍 G4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즘 현생이 너무나도 바빠서 레이싱 시트는 물론 장비 교체할 시간 생각조차 안 들던 저에게 이번 장비 때문에 새로운 시트를 살까 고민까지 들더라고요. 광고를 넘어서 이번 제품은 상당히 준비가 잘된, 실제로 봐도 알맹이가 상당히 훌륭하므로 좋은 스펙의 장비로 한층 더 높은 몰입감과 더 높은 플레이 감각을 느끼시길 원하시거나 괜찮은 레이싱 휠 장비를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레이싱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추후 한 달 사용 후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